국토교통부가 지난 연말 GTX A노선을 착공했습니다. 강남구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착공을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지난 23일 국토부와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청담동 주민들이 만났는데 불안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옆 완충 녹지를 거쳐 청담동 주택가 한가운데 지하를 지나는 GTX A노선. 지난해 11월 주민 공람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청담동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담 마사회 건물에선 당초 국토교통부와 주민 대표들의 만남이 준비돼 있던 상황. 사업 시행사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 자리가 사업 설명회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참가를 거부한 채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땅 밑에는 발파공법을 씁니다. 우리 발 밑에서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서 생기는 균열들을 과연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전혀 책임질 사람이 없는 작업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주민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거센 항의에 국토부를 제외한 사업설계 시행사 등 관계자들은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촬영이 금지된 채 열린 회의는 당초 계획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노선이 집단 민원을 우려해 변경된 것은 아닌지, 강남구청이 대안 노선으로 제시한 한강 노선 대신 지반이 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 지하에 노선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기술 관계사들이 없다며 즉답을 피한 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미 타당성 조사를 했고 2014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기본 계획을 했고 또 사업 시행자가 기본 설계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저희가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결국 빈손으로 끝난 주민과의 대화. 다음 달 18일에는 국회 이종구 의원실 주최로 국토부와 전문가, 주민들이 참여한 GTX-A 관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적배입니다.